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순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아래는 커팅한 거, 위에는 원석이죠. 이거는 다 뭐 다이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질이 좋은 거예요. 잘 초기에 좀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 좋은 거는 딱 숨겨놓으셨네요. 얼마만큼 숨겨놓으신지, 아, 이거. 조사해보면 나 나옵니다, 에이. 다 놓은 거예요? 네, 거의 다 진짜죠? 아, 또 놓은 것 같은데. 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중요한 거야. 다이아 찾는 방법. 와, 대단하다, 에이. 왜냐하면 다이아 필터가 있는 거예요. 눈이 순수하시니까. 예, 네, 다이아 맞아요. 거의 뭐 이것도 질이 상당히 쨍하게 나올 거예요. 마블링이 좀 있어서 그렇지. 우유빛깔 460캐럼. 뭐 한 요거는 조금 질이 그래도 얘는 5000. 크도 5000이에요. 옐로우인데 얘는 보세요. 옐로우인데 아, 색깔이 좀 좋아 보입니다. 약간 투명도가 다이아몬드 되면 좋은데 아이고 이런 게 또 다이아가 아닌 게 또 있죠. 얘는 또 다이아가 아닌 것 같아. 자, 보자. 아, 이게 또, 아, 이게 지금 많이 녹았네. 지금 침이 많이 녹았어. 이거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쪽을 보면 다이아인데. 아, 잠깐만. 이건 다이아인데 근데 살 들어가진단 말이야. 다이아 하면서 살 들어가지는 이거는 저거 탁 안 들어가져야 되는데 이쪽은 다이아예요. 확실히 이쪽은 다이아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들어가 삐 올라올 거예요. 보면 그렇죠? 이쪽은 올라오는데 이쪽은 올라오나?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안 올라가 보여. 그러면 이쪽은 역시 안 올라가네. 아쉽지만 예, 이건 다이아 아니고 다이아 싸우. 이건 다이아 싸웁니다. 색깔이 이뻐요. 밤색깔. 어우 좋다. 이 커팅에도 다이아 싸우라도 공룡이네. 아이고 공룡 머리통하고 완전 요 이빨 요 입이고. 공룡 눈깔 자 보세요. 여기가 입이고 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오호 여기가 또 입이고 이게 지금 두 개로 돼 있네. 아이고 예봐 야 참 아 이게 질이 야 역시 다이아는 아니야. 다이아 사우드 결론 다이아 사우드 순이 정확하시. 다이아 사우트 얘는 아니고 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쫙 나갑니다. 얘는 보세요 나가요. 아니고 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얘가 오 멋지네요. 멋진데 야 멋지 보는 순간 멋지다. 두 단까지 올라가는 거, 세 단까지 올라가는 거. 야, 멋지 특징이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진짜 상품이네요. 와, 규암처럼 딱 찍는 멋지네. 이런 거는 커팅해놓으면 엄청 이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760캐럿. 이건 뭐, 거의 뭐, 이것도 진짜 좋네요. 멋진데. 좋습니다. 색깔이 어느 정도 맞춰져. 이것도 괜찮은 색깔이네. 요거는 한 그런데 2억 정도. 2억 정도 합시다. 자. 그다음에 질이 더 좋은 거. 이거는 또 야, 이 핏줄이 아직도 있네. 이거 바랬네. 색이 야, 이건 사파이어 색깔인데. 사파이어 색깔인데 이거 사파이어 색깔인데 이거 보라니까 예 다이아는 아니고
야, 파이치네요. 다이아는 아니고요. 다이아는 아니에요. 여기는 올라가더라도 예,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쪽이 있어요. 아쉽지만 야, 다이아 사우예요. 다이아 사우. 근데 이게 코팅을 해가지고 아, 조금 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질이 좋은 또 다이아몬드 하나 나오네. 블루 같은데, 블루 핑크네. 와, 이 또 질이 좋은, 진짜, 확실한, 이 뭐, 그냥 만져보면 딱 느낌이 오는 블루 핑크 다이아고. 이거 커팅은 엄청 이쁩니다, 이거. 우린 커팅 해본 사람이잖아요. 자. 자, 이건 상품이에요. 자, 386캐럿, 386캐럿이에요. 386캐럿의 다이아. 다이아가, 보세요. 다이아의 특징은 은갈치 새끼 째르르 흘러요. 이쁘다. 자, 요런 거는 기본 한 2억 정도. 이거는 이제 뼈가 이제 섞여 있는 원소수하고 섞여 있는 이제 다이아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예, 다이아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다이아. 야, 또 이것도 멋진데 밥알이냐 아니냐인데 약간 밥알 같은 냄새 나네요. 네, 이건 다이아 맞고 461캐럿. 오, 이거 얘는 야무네. 이거는 그린 다이아 같기도 하고 엄청 야무네. 와, 이게 야, 따 이건 엄청 야물다. 에? 그린하고 노란, 오, 이 장난 아니네. 자. 색깔이 234캐럿, 234캐럿 엄청 이쁜 다이아가 될 거예요. 자, 이것도 보시죠. 네, 아이고, 이것도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옷 같은 다이아냐? 다이아 옷 같은 다이아네요. 옷 같은 다이아고. 네, 이거는 마블링이 조금 돼 있는 상태. 154캐럿. 자, 이건 옐로우네요. 옐로우 다이아지만 네, 옐로우 다이아예요. 자, 옐로우 다이아입니다. 제가 이거 캐럿은 215캐럿. 깨졌지만 아주 질이 좋은 편에. 자, 이 두 개는 드디어 또 멋진데, 와, 핑크 다이아. 끝내주는 또 핑크 다이아. 질이 좋은 게 나오네. 자, 보라색 퍼플 핑크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또 커팅해놓으면 이쁘겠다. 예, 아주 좋네요. 퍼플 핑크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와, 장난 아니죠? 그죠? 자, 636캐럿. 636캐럿이에요. 635캐럿이네요. 635캐럿. 야, 이건 진짜 엄청 질이 좋겠는데. 오, 자, 봅시다. 계속 미끄러지네. 아까 그걸 만지고 나서 기름. 자, 네. 아, 이게. 오, 훅훅하네. 와, 훅훅해. 열이 빨리. 아직 뼈 성분도 있는데. 야, 얘 봐. 형. 이빨, 아, 이거 지금 형태가 보이는데, 자, 이빨인지, 아, 이빨에서 다이아 놓은 것 같네요, 얘가. 머리통 같기도 하지만, 이게, 이리 되면 이제 헤드고, 헤드 공룡이 되는 건데, 자, 여러 가지 추리를 해보니, 이빨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르지만, 이빨의 가능성, 이빨. 그리고 가격은 지금, 이건 한 3억 잡으세요. 자, 오, 멋지. 야, 투명도 좋고, 퍼플 핑크. 야, 이것도 뭐 진짜 엄청 좋다.
많이 쪘네. 야, 많이, 아까 그거 비교한대. 얘는 90, 얘도 95G. 95G입니다. 와, 얘도 지금 자기만 개성 있네. 근데 크랙이 많이 갔어요. 크랙이 많이 가서 부분적으로. 그래도 부분적으로 탁 잘리면서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 이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이아입니다. 자, 실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이번에. 자, 사파이 나갑니다. 네. 사파이 확실히 나가네요. 사파이 나가고. 자, 2단계에서도 올라갈 것 같아, 왠지. 2단계에서 했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자, 올라갑니다. 합격. 자, 부드러우면서도 다이아로서 질이 좋은 거예요. 자, 862캐럿. 862캐럿인데. 아, 상당히 질이 좋아요. 상급이고. 요 정도는 가격이 질이 상당히 좋은 거라, 10억은 받아야 되겠는데요. 요 정도는 다이아. 원석이라도 질이 좋아요. 90, 요거는 한 4G 정도는 돼요. 94G, 5G 정도 되는데, 4G로 하고, 캐럿이 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 받아야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한 10억 정도, 예, 그 정도 받아야 되겠어요. 요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커팅이 하면 뭐 이만한 거, 여기, 여기 20억짜리 다이아입니다. 요거 한, 그래도 7개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아까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요건 다 러프 다이아. 공룡처럼 생겼는데 아주 재밌어요, 요거. 공룡처럼 생긴 러프 다이아예요. 얘도 공룡처럼 생겼어요, 실제. 신기하죠? 아주 신기합니다. 러프 다이아. 핏줄까지도 있고, 그 다음 얘도 보세요. 완전. 일반적인 석양하고 다르다는 걸 느껴요. 이제 러프, 은갈층이 보이고 러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상 광해포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포석감정 앵두금 성분보수 대표 박현철입니다.